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부터 기출문제 분석 단원별 문제 완성 문제풀이를 시작할 건데요. 그래서 환경공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신 만큼 이제 교재 첫 번째 목차를 보시면 수질이나 대기나 폐기물, 토양, 소음 진동 그리고 뭐 환경과 관련이 있지만 뭐 굳이 수지대기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기타 항목으로 구분 지어서 순차적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기에 앞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풀이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거는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시고 그 스스로 풀어보시는 방식 같은 것들이 제가 알려드린 방식과 조금 같은지 아니면 그 맥락이 조금 비슷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나 단원별 문제 완성 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대로 시험 문제에 기출됐던 문제들 위주로 구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공부를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그 부분에 좀 빈틈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다시 한번 본인이 어디가 좀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시간이 되셔야지 제가 문제를 앞에서 계속적으로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교재를 오늘 받으셨죠. 그쵸? 미리 받으셨어요? 그래서 교재를 미리 받으셨으면 문제를 조금 풀어오셨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잘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고 이론서 다시 보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복습을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중간중간에 교재를 만들다가 보면은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 오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타는 정정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론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론 정리하고 여기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수제부터 들어갈 거고요. 최근에 경력 경쟁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제보다는 대기가 많이 나왔던 그런 시험도 있긴 있었지만 보통 대체적으로는 뭐 이변이 없는 한 수제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순위로 수제과 대기 비슷비슷하지만 2순위로 약간 부족하게 이제 수제보다는 조금 적은 양으로 대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제과 대기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앞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공부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페이지 수제부터 들어갈게요.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다 이론 공부를 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 단위환상 같은 것들, 몰롱도, 노르마농도 너무나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뒤섞여서 나오는 걸 제가 한꺼번에 종합해서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쉽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페이지 볼까요? 1페이지에 보시면 기초 단위 환산 문제들, pH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중화공식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수록해놨는데요. 1번에 있는 기초 단위 환산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몰농도 황산 100ml에 노르마 농도는 얼마인가 라고 했거든요. 보통 학생들이 1번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실 때 아니면 문제풀이를 접근을 하실 때 1몰농도라고 하고 황산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황산을 1몰퍼리터라고 하고 이 몰농도를 EQ퍼리터로 고치시려고 하시거든요.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1몰에 상응하는 값이 그람 분자량이니까 그쵸? 1몰에 상응하는 값이 황산 그람 분자량 98g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걸 당량으로 고쳐야 되니까 98 나누기 2 그람은 1당량 이렇게 보통 접근을 하시겠죠? 그쵸?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틀린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에서 1몰농도 황산 100ml의 노르말 농도는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몰농도라고 하는 거에다가 가수 곱하면 바로 뭐 나오죠? 노르말 농도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일몰농도 곱하기 황산의 가수는 이가이기 때문에 이 노르말 농도 바로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몰농도 곱하기 가수 이가는 이 노르말 농도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좀 간단하면서도 좀 빠르게 푸실 수가 있죠. 어쨌든 시간 싸움이니까 조금이라도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생각해 놓으시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수산화 칼륨 0.56g을 물에 녹여서 1리터의 용액을 만들었을 때 용액의 pH는 얼마인가? 이제 pH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일단 pH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pH는 수소이온 지수잖아요. 그렇죠? pH 계산하는 공식은 정의가 뭐예요?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 값을 우리는 pH라고 하거든요. pH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렇게 대괄호를 쳤을 때 반드시 몰퍼리터라는 몰농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pH 계산식에서 14에서 pOH를 빼도 우리는 pH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죠. pOH는 수산화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 값이 되는 거니까 14-5, OH-1분의 1 이렇게 또 풀 수 있죠. 문제를 딱 접근을 했을 때 pH와 관련된 문제들을 접근을 했을 때 KOH라고 나왔으니까 수산화칼슘, 아니 수산화칼륨이잖아요. 그럼 수산화칼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pOH를 구할 수 있는 거죠. OH-의 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볼게요. 수산화칼륨은 이온화시키고 전리시키고 해리시키면 칼륨이온 하나랑 OH-이온으로 이렇게 전리가 되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OH-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pOH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KOH가 지금 0.56g이 녹여서 1리터의 용액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KOH라는 그 수산화칼륨이 1몰농도 있을 때 이온화되고 전리돼도 칼륨이온 농도도 1몰농도,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도 1몰농도이기 때문에 얘가 몇 몰농도가 있는지 알면 OH-이온의 몰농도가 나오겠죠. 같은 비율이니까. 그러면 KOH의 몰농도를 먼저 구해보면 0.56g이 물 1리터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고 전체 용액 1리터의 용액을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용액 1리터 안에 0.56g이 녹아있는 거죠. 그럼 그램을 뭘로 고치려면 지금 문제상의 분자량이 제시가 됐죠. 그래서 56g이 1몰에 상응하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10에 마이너스 2승 몰농도 되거든요. 맞죠? 따라서 여기 있는 OH-이온의 농도가 0.01, 10에 마이너스 2승 몰농도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10에 마이너스 2승 몰농도가 되겠죠. 이 값을 이 위에 있는 pH 계산식에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14 마이너스 로그 10에 마이너스 2승분의 1이니까 얘 다시 보시면 10에 마이너스 2승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계산하면 10에 2승이죠. 그쵸? 맞죠? 로그 10에 2승. 그러면 로그 10에 2승을 보면 차근차근 써야 되겠다. 다시 10의 2승이 될 거고 그 로그 법칙에 따라서 이거 앞에 2로 앞으로 내려오고 그쵸? 로그 10은 1이니까 14에서 1을 빼주면 1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pH는 12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1번하고 2번은 답으로 하시면 안 돼요. 1번하고 2번은 지금 산성이잖아요. 그쵸? KOH라고 하는 그 염기성의 물질을 물속에다 집어넣었는데 얘네가 pH가 7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3번하고 4번 중에서 빨리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 KOH의 몰농도를 빨리 구하신 다음에 pH 공식에다 대입만 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3번으로 갈게요. 3번 보시면 농도가 가장 높은 용액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ppb, 뭐 100ppb, 그 다음에 10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3번은 1ppm, 4번은 0.1mg 퍼 리터 빠른 파악이 필요하죠. 빠르게 풀려면 빠른 파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뭐가 가장 농도가 높냐 그러면 단위를 똑같이 통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단위 통일 중에서 어떤 단위로 통일을 할 것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통일하는데 잠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분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뭐 몰분율이라든지 질량분율이라든지 아니면 부피분율이라든지 뭐 부피비, 몰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던 거 이렇게 분율이라고 하는 거에 곱하기 100을 한다 그러면 100분율이 된다라고 했고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한다라고 하면 1000분율이 된다라고 했고 곱하기 10에 6승을 하면 ppm
곱하기 10에 8승을 하면 PPHM, 곱하기 10에 9승을 하면 PPB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편하게 얘는 분율 곱하기 100이야. 분율 곱하기 10이야. 아니, 10에 3승이야. 얘는 분율 곱하기 10에 6승이고, 얘는 분율 곱하기 10에 8승이고, 얘는 분율 곱하기 10에 9승이다.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퍼센트는 몇 ppm이야? 라고 했을 때 지워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10에 4승 ppm. 그럼 바로바로 관계가 나오니까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신 후에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선지를 봤을 때 3번, 4번이 사실 같은 단위잖아요. 수질에서는. 미리그램 퍼 리터는 비중이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상의 비중이 1이라고 가정했을 때 ppm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3번하고 4번은 같은 단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3번에 있는 거는 1ppm이고 4번에 있는 건 0.1ppm이니까 4번은 우선 지우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1번하고 2번도 ppm 단위로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100ppb라고 제시가 되었거든요. 그럼 ppb를 ppm으로 바꿀 거니까 이 상관관계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얘 10의 6승 지워주고 얘 10의 6승 지워주면 1ppm이 10의 3승 ppb가 되는 거니까 100ppb는 이거에 100만큼 작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0.1인가요? 이해 가세요? 이렇게 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0.1ppm으로 바로 산정을 할 수 있고, 2번 보시면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라고 나왔으니까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를 미리그램 퍼 리터로 바꿔서 용액의 비중이 1이기 때문에 ppm으로 환산을 할 수 있겠죠? 1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고,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은 1mg에 상응하니까 바로 100분의 1, 0.01 되셨나요? 그럼 1번은 0.1, 2번은 0.01, 3번하고 4번 비교했더니 3번은 1ppm, 4번은 0.1ppm. 얘 먼저 지우시고 얘밖에 답이 없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저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연습은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연습하시고 집에서 문제를 푸실 때에는 차근차근, 부족하면은 다시 복습하셔서 이론서까지 다 보시고 다시 공부를 하신 후에 그래야 실전에서 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번 정도 푸실 때는 이론을 정리하실 때 천천히 푸시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한 번 푸고 말 거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푸실 때에는 스톱워치 같은 것들을 재놓고 시간을 조금 잘 정해놓고 푸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번 볼게요. 어떤 수용액의 pH가 1.0일 때 수소이온의 농도는, 아까 pH 문제 봤으니까 바로 대입을 하면 4번 pH는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축값이라고 했고, 여기 수소이온 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는 이론 시간에 다 유도해드렸잖아요.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H가 되고, 얘가 몰퍼 리터로 나온다고 했어요. 바로 나오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POH 해도 똑같은 값으로 OH 마이너스 이온의 몰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지금 pH가 1.0이니까 수소이온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겠죠? 그쵸? 그래서 0.1을 찾으시면 돼요. 4번의 정답은 3번. 5번으로 갈게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물의 몰농도는 얼마인가 라고 했거든요. 제시된 조건이 아무것도 없죠. 그쵸? 순수하다라는 말과 물이라는 것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순수한 물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뭐 있죠? 비중 1이다. 그쵸? 비중 1이고 밀도가 얼마죠? 1g/ml라는 값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순수한 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조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 밀도예요. 밀도는 물 1ml당 단위 부피당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 체적당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하니까, 이 밀도라는 거는 물 1ml 안에 있는 물 분자의 질량이 1g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g/ml를 보시면 얘가 단위 부피 안에 얼마만큼의 질량이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도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동일한 부피 안에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가 있냐. 농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농도를 환산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의 몰 농도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밀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밀리리터, 리터로 환산하신 후에 물은 H2니까 물 1몰에 해당하는 분자는 18이겠죠, 그쵸? 18g을 대입하셔서 몰퍼리터로 환산하시면 되죠. 1000 나누기 18 하시면 값이 대략적으로 한 55.56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55.56 몰농도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보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 맞아 이런 문제들은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밀도라는 개념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까요? 그리고 6번 보시고 7번 보시면 같은 개념이에요. 그 중화 반응을 이용을 하는 건데 문제를 읽어보시고 얘가 중화라는 개념을 조금 대입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뭐 6번 같은 경우에는 네 중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네. 순도가 90%짜리 CaCO3 탄산칼슘 0.4g을 산성 용액에 용해시켜가지고 최종 부피를 360ml로 조제를 했대요. 여기에 녹는 거 이외에 용해는 녹는 거잖아요. 용매 용질이 녹는 거 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전체 용액의 노르발 농도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제시된 조건 가지고 그냥 단위환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용액의 노르발 농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EQ/L라고 먼저 놓으시고 전체 용액의 부피가 몇 밀리예요? 360ml죠? 맞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CaCO3가 몇 그램이죠? 0.4g이라고 나왔고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그럼 알고 있는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밀리리터를 먼저 리터로 환산하시면 1리터는 10의 3승 밀리리터 됐고 됐지? 그 다음에 CaCO3는 일당량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그람 분자량의 가수로 나눈 값이 1당량에 해당하는 값이죠. 1당량은 CaCO3 몇 그램? 100g 나누기 2 바로 50 대입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풀이 과정 때문에 이렇게 써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과정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나머지 그냥 여기 계산만 하시면 끝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냐면 순도가 몇 프로래요? 90%.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도를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농도를. 그러면 농도가 100분의 90이니까 여기다가 100분의 90 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지? 0.02 나오나요? 이렇게 단위환산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7번 갈게요. 7번 보시면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 단위가 안 나왔지만 몰농도라고 해야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인 산업배수를 KOH 순도 80%를 사용해가지고 중화하려고 한대요. 그럼 KOH가 1리터 안에 몇 밀리그램이 들어가야지 얘를 중화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잠깐 칠판 보시면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중화라는 건 완전 중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있는 당량만큼 뭐도 똑같이 염기도 같은 당량이 있어야지 중화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수소이온 농도가 이만큼 있다라는 얘기가 산이 지금 10의 마이너스 5승 몰퍼리터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쓴 거 보면은 몰퍼리터가 아니라 EQ/L로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당량비로 취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알고 계시다시피 몰농도와 노르발 농도와의 사이에는 1번 문제에서 풀었다시피 가수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수소이온 농도는 수소이온 농도가 자체가 1가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 몰퍼리터는
다시 10의 마이너스 5승 노르말 농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산성 용액의 노르말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 EQ/L 있다라고 하면 염기도 똑같이 얼만큼 있어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5승 EQ/L가 있어야 완전히 중화가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그러면 염기를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KOH가 얼마냐 이렇게 미지수로 해도 되지만 그것을 그냥 반응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1리터 안에 몇 미리그램을 넣어줘야 되느냐 되잖아요. 그렇죠? 얘도 단위를 뭘로 고쳐주면 돼? EQ/L로 단위 환산해주면 X값이 나오면 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KOH니까 KOH는 일단 당량으로 고치려면 1당량은 그램 문제랑 나누기 같으니까 미리그램을 그램으로 환산해주시는 게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10의 3승 미리그램이 1g이다. 단위 환산 먼저 그램으로 해주시고 KOH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 56이라고 나왔으니까 56g 나누기 1가죠. 2g이 1당량에 해당하고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순도 100%짜리를 가지고 여기 왼쪽에 있는 산에 중화시킨 거를 말해요. 순도 100%짜리면 농도가 순도가 높으니까 조금만 넣어도 중화가 되거든요. 하지만 순도가 지금 80%짜리니까 더 많이 그 순도를 보정을 해줘야지만 산을 중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순도는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순도 보정을 100분의 80,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양이다 라고 해놓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실 때 계산하는 뭐 그러니까 사칙연산을 계산하는 방식들은 다 개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식을 놔두고 X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항해서 푸는 편인데 10의 마이너스 5승에 분모에 있는 게 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항되면 10의 3승 곱하기 56 곱하기 10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80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5승이랑 여기 있는 10의 5승이랑은 지워지고 80분의 56이 남아요. 87에 56, 81은 8, 0.7. 됐죠? 그래서 0.7mg을 물 1리터에 넣어야 순도 80%짜리를 그래야 10의 마이너스 5승 EQ/L만큼의 산을 뭐 할 수 있다? 중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 되셨죠? 8번 볼게요. 8번 보시면 염화나트륨 용액 10g을 물 100ml에 녹여서 만든 용액의 웨이트 퍼 웨이트 퍼센트를 물어본 건데 잠깐 백분율을 잠깐 공부를 하면 용액의 퍼센트 즉 농도를 말하는 거죠. 어떤 용액이 있다라고 하면 이 용액은 전체 용액은 뭐와 뭐가 섞여서 용매와 용질이 섞여가지고 용액이 되는 거고, 그쵸? 우리가 어떤 물질의 염화나트륨 용액을 10g을 100ml에 녹여서 만든 용액의 퍼센트를 해라라고 하면 이 용액의 퍼센트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전체 용액 중에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양이 얼마이냐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뭐 물 1리터를 섞어서 전체 용액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1리터를 섞어서 용액을 만들었는데 그 용액의 부피가 전체가 1리터다 라는 말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퍼 웨이트 퍼센트예요. 웨이트 퍼 웨이트 퍼센트라는 얘기는 이 용액의 퍼센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용액이라고 하는 것도 뭐 그램, 용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램, 물론 웨이트 퍼 웨이트니까 폴스를 써줘야 하지만 어쨌든 폴스 폴스는 다 지워진다고 가정을 하고 용액이 몇 그램일 때 그 안에 용질이 몇 그램이냐 그래서 이걸 퍼센트로 계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용액은 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용매와 용질을 더한 걸 전체 그램으로 놓고 그 중에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양을 곱하기 100한 거예요. 여기도 곱하기 100 해야죠. 얘가 B니까, 질량B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니까 좀 따로따로 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용질은 얼마예요? NaCl은 몇 그램? 10g이잖아요. 그쵸? 용매는 물 100ml라고 했으니까 물 100ml를 몇 그램이야? 라고 하면은 뭐를 해줘야지? 물의 밀도를 고려해야지. 그럼 물의 밀도는 1g per ml니까 당연히 100g이겠죠. 그래서 100ml다 라고 하면 그냥 100g으로 바로 대입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용질이 10g이고 용매도 그램으로 바꾸니까 100g이에요. 따라서 염화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용액의 퍼센트, 백분율은
전체 용매하고 용질이 더해줘야 되니까 용매 100g에 용질 10g 분해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양이 10g이 되는 거고 그래야 웨이트 퍼 웨이트 퍼센트가 되잖아요. 그쵸? 그거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정리되시나요? 그러니까 110분의 10 곱하기 100 하면 한 9%? 9% 10% 정도 되네요. 그래서 9.1% 정도 나오는데 1, 2, 3, 4 선지에 그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오타예요. 그래서 1, 2, 3, 4 선지에 약 5.9%, 9.1%, 11.2%, 13.9% 이렇게 퍼센트로 좀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9.1%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고 8번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웨이트 퍼 웨이트 퍼센트가 제시가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웨이트 퍼 웨이트 퍼센트로 풀라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헷갈리지 말고 보셔야 된다라는 것만 볼게요. 9번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들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나오면 되게 당황스러운 문제거든요. 왜냐면 공식들을 까먹으니까. 그래서 공식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온도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는 섭씨 온도라는 게 있고 화씨 온도라는 게 있고 절대 온도라는 게 있는데 이 절대 온도가 켈빈 온도라고 하는 것과 랭킨 온도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론 시간에 다 했었던 절대 온도 중에 섭씨 온도의 절대 온도 개념은 켈빈 온도가 되는 거고 화씨 온도의 절대 온도는 랭킨 온도라고 해요. 되셨죠? 그러면 섭씨를 화씨로도 고칠 수 있어야 되고 화씨를 주어졌을 때 화씨를 섭씨로도 고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공식들을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고치려면 도씨로 고치려면 섭씨 온도 공식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는데 공식 그쵸? 제가 이론 시간에 섭씨 온도를 기억을 하든 화씨 온도를 기억을 하든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쪽으로 이양해 가지고 도 F로 풀면은 화씨 온도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화씨 온도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와의 관계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된다 그랬으니까 켈빈 온도는 이렇게 T도씨라고 쓸게요. 여기도 T 이렇게 쓰긴 하는데 제가 그냥 도씨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온도를 대입하면 된다. 랭킨 온도 같은 경우에는 화씨 온도에다가 얼마 더하면 된다? 460도 하면 된다. 그래서 랭킨 온도는 화씨 온도에 460도 하면 된다. 근데 이 공식을 모르면 못 푸시는 문제라서 공식을 꼭 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1번 볼까요? 1번 보시면 75도씨 뭘로 고치실래요? 화씨, 섭씨, 섭씨가 편하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섭씨가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섭씨 온도를 비교를 하시면 1번 볼까요? 75도씨 뭐 섭씨로 나왔네. 2번은 135도 F라고 나왔으니까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고치려면 이 공식에 넣어야 되겠네요. 그쵸? 그럼 섭씨 온도로 고치실 때 9분의 5 T도 F가 135 빼기 32 그러면 135에서 32를 빼면 얼마지? 103이 되나? 그치? 9분의 5 곱하기 103 대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곱하시면 한 500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5515인가? 515? 그래서 515를 9로 나눠주시면 대략 한 57.2도 정도 나오거든요. 57도? 이렇게. 그래서 가장 높은 온도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 탈락. 맞죠? 그 다음에 3번. 3번 보시면은 절대 온도라고 나왔으니까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로 고치려면 273, 아니. 켈빈 온도에서 273을 빼줘야 되지. 맞죠? 그러니까 338이니까 273을 빼주면 얼마지? 65? 65도 정도? 소수점까지는 잘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얘도 66 나오는 순간 너도 탈락. 얘 70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랭킨 온도 볼게요.
얘가 가장 번잡하죠. 왜냐하면 랭킨 온도는 화씨 온도에 관련된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화씨 온도로 바꾸신 후 다시 섭씨 온도로 바꿔줘야 되니까 조금 복잡하긴 하죠. 일단은 랭킨 온도 자체가 화씨 온도에다가 460 더한 거니까 랭킨 온도가 지금 620이고 620에서 460 하면은 화씨 온도 160이네요. 그쵸? 그러면 섭씨 온도로 바꾸면 9분의 5, 160-32가 되는 거고 160에서 32 빼면 얼마야? 128? 됐죠? 128. 이 정도로 계산을 하셔서 보시면 얘가 한 71도. 가장 애매한 게 이게 70까지만 나오면 안 되니까 뒤에까지 하면은 71도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71도보다는 75도가 높으니까 가장 높은 거 1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식을 모르면 못 풀어요. 맞죠? 화씨 온도, 섭씨 온도의 관계를 모르면 못 푸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놓으세요. 암기를 해놓으시라고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잊어버리셨겠죠. 그쵸? 잊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리해놓으시고 문제 풀면서 아 내가 잊어버렸던 이론 같은 것만 또 따로 정리를 해놓으시든가 아니면 노트에서 찾아가지고 아 이 부분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별도로 표시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아 여기를 조금 다시 외워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해놓으시고요. 10번 갈게요. 10번 10번 보시면 76mmHg는 대기압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바로 답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대기압은 1기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기압에 해당하는 그 기압을 수은주로 나타내면 760mmHg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가 가득 차 있을 때라고 한다는 얘기는 얘는 100% 기준 아닐까요? 맞죠? 100% 기준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기압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는 76mmHg니까 얘 10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럼 대기압도 몇 기압일까? 0.1기압밖에 안 되는 거고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100%라고 했을 때 760이면 몇 퍼센트가 돼야지 76이겠어요? 10%. 그쵸?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보실 때 76이 대기압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 거. 760이 100%를 차지하고 있으니 76은 10% 차지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 주저리주저리 쓰긴 했지만 바로 답이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 11번도 pH에 관련된 문제네요. pH는 로그 수소 이온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맞나요? 틀렸죠? 11번에 보시면 1번 지분이 그래서 일찍 빨리 읽으시면 안 되고 지금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그렇게 선지가 어렵지 않아서 아 1번이 완벽하게 틀렸구나를 알 수 있지만 2번, 3번, 4번이 좀 헷갈리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빨리 읽으면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pH는 로그 수소 이온분의 1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쓴다 하더라도 수소 이온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로그 수소 이온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보셔야 되고 자 1번 선지가 틀렸으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pH는 대부분 0에서 14 사이를 나타낸다. 맞죠? 세 번째로 보시면 중성인 경우 pH를 7로 표현할 수 있고 pH와 pOH를 더하면 14이다. 이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단위 환산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수질에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몰 농도나 노르만 농도나 뭐 압력 단위라든지 온도 단위 같은 것들은 제가 이론 시간에 좀 제일 처음에 단위 환산을 좀 공들여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배웠던 내용이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훨씬 더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그때 더 많이 풀었고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틀리지 않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의 특성 모아놓은 문제로 갈게요. 제가 문제를 수록할 수 있는 이번에도 제가 저한테 한정된 시간이 딱 8번의 수업이거든요. 이 수업이 8번의 수업 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대로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 문제 수를
또 조절을 못하고 문제를 너무 많이 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좀 중복되는 문제를, 저는 반복되는 문제를 풀면서 암기가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중복되는 문제를 많이 많이 풀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채우다 보니까 양이 좀 많긴 해요. 근데 이것도 좀 추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의 특성 같은 경우에도 지문이 완전 똑같지 않고 조금씩 변형되면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면서 지문, 선지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파악을 하시는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잘 봐주시고, 물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1번에 보시면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도 물의 특성, 3번도 물의 물리적 특성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물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물? 물? 물은 어때요? 어떤 거나 잘 녹이죠. 훌륭한 용매로 작용을 해요. 용매로 작용한다라는 건 극성이 있다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극성이다, 아니면 쌍극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뭐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물에 대한 특성들은 이렇게만 보시고, 물에 비열도 크고 융해열도 크고 표면장력도 크고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거의 대부분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물의 특징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좀 특별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물의 무슨 결합 때문에? 수소 결합 때문에, 그렇죠? 물은 수소 결합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물의 다양한 특징들은 누구 때문에 된다? 수소 결합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됐죠? 그리고 물 분자를 구성하는 H2O라고 했을 때 산소 하나에 수소 하나, 수소 하나, 수소 하나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이 각도 몇 도예요? 104.5도? 배우셨죠? 그래서 104.5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됐나요? 그리고 물은 비열이 커요. 다른 물질보다 비열이 커요. 비열이 크다라는 거는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비열이 크다라는 건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체온이라고 했을 때 체온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해 주거나 아니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체온 같은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게 이제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쉽게 체온 변화나 급격한 변화를 막을 수가 있다. 그쵸? 수온의 급격한 변화도 방지할 수 있고. 만약에 물의 비열이 작았으면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지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생물체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수온 자체를 유지시켜 줄 수도 없고, 생물 자체 우리 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체온을 유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열이 크다라는 게 이런 수온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한다라는 거. 또 뭐도 커요? 기화할 때 열도 크거든요. 기화열이 크다라는 것은 생물들이,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우리가 체온을 유지를 36.5도 정도가 정상 체온이라고 하는데, 이 정상 체온보다 높아졌을 경우에는 39도, 막 38도만 돼도 막 병원 가야지, 해열제 먹어야지,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생물체 효과적인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뇌 부분에서 관장을 하죠. 간뇌인가? 거기에서 체온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땀이 막 나요. 땀이 나면서 이 땀이 증발하면서 뭘 하지? 기화를 하니까 기화 열을 뺏어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기화 열을 뺏어 갖고 가는 그 열이 크기 때문에 우리 몸의 온도를 높게 유지시켜주는 걸 다운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화 열이 크기 때문에 생물체의 체온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 생물체의 효과적인 체온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기화열이 커서, 그 다음에 융해열도 크죠? 그래서 쉽게 물이 얼지도 않고. 표면장력도 큰데.
장력이 크기 때문에 식물 자체가 증산작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증산작용은 필요 이상의 물을 흡수를 했을 때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식물의 증산작용을 돕는다. 이런 것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것은 광합성할 때 뭘로 작용한다고요? 수소 공여체로 작용한다 그랬잖아. 그치? 수소 공여체로 작용한다. 이것들 이론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고, 하나 더 보시면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최대값이에요. 제가 아까 단위환산할 때 물의 밀도 제시되지 않아도 1g/ml 알고 계셔야 돼요 라고 하는 건 4도씨 최대값일 때 말하는 거잖아요.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4도씨에서 최대 1g/ml가 되는 거고, 4도씨보다 온도가 낮거나 4도씨보다 온도가 높으면 밀도는 작아진다. 하지만 그 작아지는 폭이 아주 크진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4도씨보다 높거나 낮으면 밀도는 감소한다. 보다.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물의 특징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정리가 되는 거니까 한번 쭉 정리해보시고 볼게요. 1번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물 분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몇 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104.5도죠? 그래서 틀렸고, 물 분자는 수소 결합으로 비열이 어때요? 크죠? 비열이 크고 다른 물질에 비해서 크고, 3번 식물 광합성의 수소 공여체로 작용하고, 온도가 증가하면 표면 장력이 감소하죠.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간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분자 간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얘네들이 붙어있는 인력이 어때요?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표면 장력이 감소한다. 여기 그래서 제가 이거 이론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물의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이 표면 장력을 작게 해야 우리가 비누칠 같은 거 할 때 거품이 잘 난다 그랬잖아요. 잘 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찬물에 비누칠 해봐라. 찬물에 비누칠 하면은 거품이 잘 나지 않는다. 아주 차가운 물에는. 근데 온도를 조금 더 30도, 40도 이렇게 높여주고 거기서 비누칠 하면 조금 더 거품이 잘 날 것이다. 거품이 잘 나는 이유가 어쨌든 물의 표면 장력이 약하게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표면 장력이 감소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잘 기억나지 않는 이론이면, 아, 맞아. 따뜻한 물에는 비누가 더 잘 풀리는 건 표면 장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조금 접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에는 3번. 나머지는 고쳐서 선지대 다 한 번씩 읽어 보셔야 돼요. 2번 볼까요? 물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생물활동이 가능한 유지를 시켜주는 것은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이다. 맞죠? 얼음이 물로 될 때 또는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밀도가 변하는 것은 물의 분자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물의 분자의 크기, 입자의 크기가 변하나요? 아니죠. 그럼 밀도가 변하는 건 왜 그래요? 밀도가 변하는 건 볼게요. 밀도라는 거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했는데, 질량이라는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렇죠?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질량이라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값이고, 부피가 변하는 거죠. 온도가 낮아져서, 만약에 4도씨보다 온도가 낮아졌어. 우리 냉장고에다 넣으면 냉동실의 온도가 뭐 0도 아니면 영하 1도래요. 그러면 이때부터 얼기 시작하죠. 그러면 물이 얼면 얘네들이 물 분자 간의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얘네들이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지는 거지 얘네들의 입자 크기가 커져서가 아니에요. 입자 크기가 커졌으면 뭐 질량도 증가해야지. 그쵸?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수증기가 적외선을 흡수를 하면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 맞아요? 우리가 온실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바깥으로 우주로 내보내야 되는데, 수증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 맞죠?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니까, 수증기랑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 같은 것들이 이 지구에서 복사되는 적외선을 흡수시켜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하죠. 이게 너무 수증기가
지구상에 있는 수증기가 만약에 적외선을 흡수해서 온실효과를 정상적으로 유발하는 건 정상적인 온실효과고, 이 정상적인 온실효과가 있어야 지구의 열평형이 된다라고 했어요. 지구 평균 기온을 유지시켜줄 수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라든지 아니면 메테인이라든지 아산화질소라든지 이런 다양한 온실가스의 양이 점점 증가하면서 얘네들이 흡수했다가 지구를 다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기후가 변화하고, 기후가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태계 변화에도 유발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금 수질인데, 수증기가 적외선 흡수하는 건 온실효과. 이런 식으로 대기랑 이렇게 짬뽕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물은 양극성, 쌍극성 물질이에요.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2번에 틀린 것은 2번. 3번으로 넘어갈게요. 물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물은 융해열이 커서, 맞죠? 융해열이 커서 쉽게 결빙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물체 결빙이 일어나지 않는다. 물의 여러 가지 특성은 수소결합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거 공유결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수소결합 때문에 특징이 일어나는 거고, 광합성의 수소 공해체로 작용한다라고 했고, 물의 비열은 비슷한 분자량을 갖는 다른 화합물보다 크다. 되셨죠?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갈까요? 세 번째 단어는 수자원 특징이에요. 전체적으로 수자원 특징 제목을 붙여놓고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나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지하수의 특징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수의 특징들도 나오긴 해요. 그래서 지하수, 해수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지표수 같은 경우에는 하천수나 호소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하천수나 호소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어쨌든 간 나중에 그 점오염원 같은 것들로 우리가 점오염원이나 빗점오염원 공부하실 때 그 배출원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실 거기 때문에 수자원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그 지하수의 특성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하수의 특성 한번 볼게요. 지하수 특성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이론 시간에 다 했던 거니까, 지하수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지층을 통과한 물이잖아요. 그 지층을 통과해서 어느 정도 부유물질이나 뭐 탁도를 유발하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여과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연 여과가 된 상태죠. 그래서 SS라든지 탁도 같은 것들이 지표수에 비해서, 얘는 누구랑 비교하는 거냐면 지표수에 비해서예요. 지표수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공극에 걸리니까.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지층과는, 그러니까 대기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의 영향을 적게 받아요. 그래서 수온 변화라든지, 그리고 비가 온다고 지하수의 영향이 확 많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량 변화라든지 수질 변화가 큰 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표수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어 있으니까 물이 오염될 수 있는 경로가 되게 다양한데, 지하수는 또 거기서 여과가 되고 어느 정도의 지하수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수온 변화라든지 수량 변화, 수질 변화 폭이 작죠. 하지만 지층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 지층의 지리적인 어떤 성상 아니면 그 지형적인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광역적인 영향이 아니라 국지적인 영향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지층을 통과를 할 때 유기물 같은 것들이 분해되면서 CO2가 발생을 하고, 맞아요? CO2가 발생을 하고, 이 CO2가 지하수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는 원래 뭐다? 약산성이다. 지하수는 약산성을 띈다. 누구 때문에? 용해되는 CO2 때문에. 맞죠? 이 용해되는 CO2 때문에 약산성을 띠기 때문에 광물질이 통과, 광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광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층 자체가. 광물질을 통과하면 다양한 광물질들이 지하수에 용해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양한 광물질이 용해되면서 지표수에 비해서 뭐가 높다? 경도가 높다. 라고 했어요.
지표수에 비해서 경도도 높고 염분의 농도도 지표수보다 약 30% 정도 높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지? 염분을 구성하고 있는 건 할리세븐이라고 해서 다 이온성 물질이에요. 그 염류들이. 그 염류들이 이온성 물질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온성 물질들은 여과를 하더라도 걸러지지 않으니까 염분의 농도가 지표수에 비해서 높은 편이죠. 경도 높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표수보다 염분의 함량이 더 많다. 염분의 농도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지표수랑 비교를 했을 때 산소가 많은 상태예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예요. 대기와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겠죠. 물론 지층 자체를 이렇게 봤을 때 대기와 그나마 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위에 상층부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어느 정도 하층부에 비해서 많지만 지금 지표랑 비교를 하면 지상과 비교를 하면 지하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표수랑 비교를 했을 때에는 향기성 미생물이 대부분 존재를 하겠죠. 근데 이 향기성 미생물이 대부분 존재를 하는데 이 향기성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가 여기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하에서도. 향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더라도 약산성,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기성 미생물이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향기성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환경, 환원 환경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환원 환경이다. 환원 환경이면 우리가 대표적인 철이나 망간 같은 물질인 경우에 환원 상태로 존재하면 철 이가, 망간 이가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환원 환경에서 철 이가라든지 망간 이가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하수 안에는 철이나 망간 같은 것들의 함량이 지표수보다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표수는 산소가 충분한 산화 환경이기 때문에 철이나 망간이 철 3가, 망간 3가로 이렇게 산화돼서 존재를 하죠. 그래서 환원 환경이기 때문에 철 2가나 망간 2가의 존재 함량이 조금 지표수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이런 것들.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의 흐름 속도, 달시의 법칙 기억하시나요? 지하수의 흐름 속도 같은 것들 우리가 달시의 법칙으로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지하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르는데 1년이 걸리는 지층도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공급률에 따라서 그 지질의 특성에 따라서 토양의 특성에 따라서 지하수가 흘러가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정 속도도 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자정은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물리적인 자정도 있고 화학적인 자정도 있고 생물학적인 자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자정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중에 누가 주된 자정작용이라고 그랬죠? 생물학적인 자정작용이 주된 작용이에요. 물론 얘가 자연여과도 되고 SS도 낮고 탁도도 낮은 건 맞아요. 뭐에 비해서? 지표수에 비해서. 하지만 지표수도 그렇고 지하수도 그렇고 그러면 물리적인 자정작용이 제일 크게 일어나는 거야? 그럼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생물학적인 자정으로 물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형태를 분해시켜주는 자정이 가장 크게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물이 깨끗해지는 자정이 일어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셨죠? 어쨌든간 생물학적인 자정이 주다. 그렇죠? 주된 자정작용은 생물학적 작용이다.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되는 거는 문제를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다 돼가지고 여기 지하수 특징까지만 하고 문제 풀이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